1분 튼튼 건강, 여름철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 만들기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네, 아름다운 다리 라인은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데요. 다리가 많이 부으시는 분들이라면 각선미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아리와 발목의 부종을 완화하고 다리 전체의 라인을 잡아주는 요가 변형 자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양손은 어깨 아래 바닥을 짚어주실 거고요. 발은 중앙을 모아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쫙 펼쳐 바닥을 밀어내고 마시는 숨에 발 뒤꿈치를 들어올려 발끝으로 서듯 발목 뒤쪽까지 자극해 주실 거예요. 천천히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 한쪽 다리를 멀리 들어올려서 발끝을 천장 쪽으로, 이때는 아래쪽 허벅지 뒤쪽을 길게 뻗어내시면 됩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놓으시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시선을 뒤쪽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앞쪽 바닥 한 점을 바라보셔야 몸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